게임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한국인 캐릭터. 그중 격투 게임 속에 등장하는 한국인 캐릭터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코의 게임입니다. 남코에서 발매한 소울칼리버 시리즈에는 성미나, 홍윤성, 황성경이 나옵니다. 성미나는 지리산 출신이며 섹시한 미소녀 컨셉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황성경은 암행어사인데요. 이수신 장군 휘하의 부하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남코에서 제작한 유명 격투 게임 철권입니다. 백두산과 화랑. 태권도 기술을 사용하며 스토리상 비중도 많습니다. 특히 화랑은 주인공 진과 라이벌이며 세계관 내 강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군대를 무단 탈영했다는 어이없는 설정도 있었죠. 이번엔 캡콤으로 가보겠습니다. 캡콤은 40년이 넘는 게임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캐릭터와 인연이 전혀 없었는데요. 한국 팬들의 요청으로 2014년 스트리트 파이터 4에 처음으로 한국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줄이죠. 악역이지만 스토리상 비중도 많으며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델이 손예진이라고 발표했지만 한예슬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줄이 이후로는 캡콤에서 한국인 캐릭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엔 SNK입니다. SNK는 한국인 캐릭터가 무척 많은 편입니다. 사무라이 스피릿에도 조선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김혜령. 아랑전설에 나오는 김갑판의 조상이며 한국 영화 무사에 나오는 정우성을 모티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유명한 한국인 캐릭터는 김갑판입니다. 아랑전설2에 첫 등장했으며 훗날 아들인 김동완, 김재훈도 정식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이긴 하지만 김갑판의 제자 최범계, 장거한도 있죠. 처음에는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현재는 인기가 많은 개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킹오브파이터 99에는 김갑판의 라이벌 전훈도 있습니다. 아테나의 광팬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SNK는 대부분 김갑판과 연관된 한국인 캐릭터가 많은데요. 김갑판의 제자 이진주와 채림이 있습니다. 킹오브파이터 14에선 김갑판의 스승 강일도 등장합니다. 풍운슈퍼 태그배틀에선 김갑판의 후손이라는 설정으로 김수일이란 캐릭터가 등장하죠. 여담으로 월드 히어로즈에 등장하는 김드래곤. 1편에선 중국 국적이었으나 2편에선 한국 국적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플레이어들은 김용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중국인이며 2편에서는 한국으로 영화 촬영을 왔다는 설정입니다. 김용이 아닌 중국 이름으로 진룽이 맞습니다.